야, 너무 메말라서 그런가요? 아주 한계도 보이지 않아요. 어린 유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, 아직.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, 벗어서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왜? 왜, 왜? 선생님, 왜? 어? 뭐 봤어? 뭐 있어? 어어어! 야, 씨. 뱀 있구나. 자, 풍선이가 지금 뒤로 몰려왔는데 뱀이 있었어요, 뱀이. 야, 풍선아가 어떻게 봤니? 어? 야, 풍선이 앞전서다가 뒤로 물러치는데 뱀이 있네요. 야, 저로 보내야죠. 이건 새살모사고요. 이거 다 독이 아주 세요. 풍선아, 이리 와. 야, 내가 뱀을 봤구나. 아빠를 못 봤는데. 야, 풍선이 저 뒤로 물러나는 거 봐요, 지금. 풍선아, 이리 가기 싫어? 어? 야, 풍선이 뱀이 있어갖고 왜 이리 가기 싫어? 우리 다른 데로 갈까? 어, 풍선이 말대로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. 풍선아, 일로 와. 일로 가자. 일로. 보니까 요 콧장대 옆에 여기죠, 여기. 여기 이빨 자국 두 개가 있더라고요. 저도 놀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죠. 근데 오늘이 일요일이라 문 연 데가 없었어요. 그리고 이 해독제를 찾으려면 이 큰 병원을 가야 된대요. 근데 춘천이나 가평 이런 쪽에는 문 여는 곳이 없어서 급한 대로 동물병원을, 가까운 동물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걔가 혈관에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요. 며칠 통통 돌 거래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물린 부분은 다 거기서 짜졌어요. 짜서 피를 좀 빼고요. 그리고 소독도 하고 항생제하고 해독제 비슷한 주사가 있는데 그거 두 방 맞았습니다. 그리고 2, 3일 안정을 취하면 이제 날 거라고 해요.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걔는 어느 정도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에 물리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해요. 그런 이제 큰 뱀이나 7.4나 이제 이런 뱀한테 물리면 위험한데 다행히도 새끼 뱀 새살모사한테 물렸어요. 그리고 코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점점 부어가요. 그래도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괜찮은가 봐요. 아까는 침 질질 흘리고 아주 겁났습니다. 풍선아, 아빠 미안하다. 싫어.